서윤. 응? 편지까지 쓴거좀 감동이네. 편지? 포스트 있었어. 포스트? 어? 뭐야, 방금 꼈지? 아니? 배에서 소리 난 거야. 그래? 응. 서윤에게 사랑하는 서윤. 요즘 많이 싸웠던 것 같구나.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재혁이가. 하트표 안에 빨간색까지 넣었지. 귀엽네. 귀엽지? 이거 카메라 잘했네. 들고 찍는다고, 폰 들고 찍는다고 이렇게밖에 못산 거야. 봤지? 이것도. 보여주기식이었지. 너무 자아가 몇 개야, 너. 미션 몇 개짜리야? 미션 없어. 나총 없어? 하나도 안 맞았어. 진짜? 그래. 내가 사러 가야겠다고 했어, 뭐야. 잘했네. 진짜야. 손 씻었어? 설거지 하면서. It's 4 in the afternoon. I'm quite home awaiting you. Fall in love with me, baby. Fall in love with me, baby.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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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루아! 루아! 야! 뭐야 이거? 야! 루아! 루아! 너 뭐하는 거야? 배고파. 뭐 시켜줄까? 라면 먹자. 라면? 어. 라면 끓여줄게. 아, 내가 좋아하는 라면이 없네. 편의점 갔다 올까, 다시? 뭐? 아니야, 여기 있는 걸로 먹어. 똑같다, 한번 해봐요. 다시 가면 한 8봉지 들고 올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맨날 샘내지 볼 때마다 4봉지씩 사올게. 가스가 안 돼? 자존심 나가네. 가스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거 현장 결제 되는 거뭐뭐뭐 되는지 보자. 그러면 비싼 거 먹을까? 비싼 거는 곱창이나 뭐 고기 종류 이런 게 비싸지. 되게? 되게? 어? 진짜로? 오, 되게 되는 데가 있는데. 되게 13만 5천 원. 좋아, 시켜. 티켓 20만 원, 44만 원까지. 됐다. 됐어? 됐어. 오케이. 다 중국해졌다. 휴, 나도. 그러면 나 방송 좀 쉬엄쉬엄 할까? 이제 별풍선 안 받아도 절국가도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TV 어때? TV 좋다. TV 좋지? 삼성? 삼성이고 TV 오! 가입까지 샀단 말이야. 삼성이네. 내가 좀 아쉬운 게 뭔지 알아, 그래요? 뭔데, 뭔데? 나 설명해줄게. 어. 내가 TV사를 분명히 50인치 기준으로 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끝이 조금 모자라. 아니야. 간당간당해. 아니, 좋아. 딱 좋아. 딱이야. 오, 삼성 잘했네. 진짜 근데 약간 응. 원래 근데 나처럼 사는 거 아니야? 뭐가? 근데 내가 너무 할아버지 같나? 이런 장판 잘안쓸것 같아. 우리 왜? 엄마가 쓰는 거야, 이거. 나 우리 엄마가 써서 산 거야, 좋아가지고. 전 그러니까. 나는 그 약간 그 집에 약간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그러지. 이런 장판 잘안 사. 그러면 무슨 장판 써? 약간 흰색 이런 거? 아니. 근데 이거 잘 샀네. 깔맞춤 됐네. 난좀 이런 노인 색깔 좋아. 아니야, 노인 색깔. 트렌디해. 트렌디해? 오, 트렌디해. 라이크 히드밀리? 히드밀리도 요새도 트렌디한가? 트렌디 타령하더니 밀려난 거 아니야? 응? 응? 재야, 응? 나 어지러워. 어지러울 때안 어지러울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스타하면 돼. 허윤 한 입. 난 입. 여섯 내 고향이네.
근데 응답하라 19 거기서 왜 멈췄어? 1987 거기서 이제 나온대. 1988인가? 이제 우리 세대 나온다. 우리 세대 나와? 그렇지. 망했네. 그러니까 어떡해. 우리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청소 우리가 했잖아. 요새는 청소 안 시킨대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응. 우린 당연한 거였잖아. 중간 계단으로 가면 안 되고. 선생님 전용 계단인데. 맞아. 진짜 요즘 청소도 안 한대? 그래서 아... 요즘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다. 나는 내 자식이 예의 없으면 선생님이 때려도 된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선생님이 만약 얘가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합의하에 그냥 패 죽이란 말인데 나는 말 안 들으면. 나도.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돼. 맞아 죽으면 안 되겠지. 죽기 직전까지 맞아도 돼. 학교에 선생님이 때린다? 합법이야. 왜?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처맞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도 지나고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두드려 맞을 짓을 해서 두드려 맞았어. 진짜로. 나도. 근데 그건 있지. 진짜 이전 세대 있잖아. 내가 완전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는 이유 없이 때리던 사람도 있긴 했어. 약간 화풀이 느낌으로. 그런 거만 아니면 돼. 맞아 나도. 그러니까 만약에 막 태도가 불량이 그럼 쳐맞아야지. 인정? 뭐야? 그거 왼손용이야. 이렇게 했지? 봤지? 돌렸지? 돌렸지? 또 돌렸지? 또 돌렸지? 딱! 멋있지? 잭스키스 같지 않아? 기사도 때, 로드파이터 때 이거 끼고 있구만 그때. 그거 아니야. 너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빼 빨리. 그거 아니야. 반대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너가 뭔데? 그거 내가 산 거야. 아 그러네. 어? 이거였네. 그래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 했다. 오 딱 좋네. 그래 뭔가 왠지 이상하더라 했다. 서윤 포즈 한번 취해줘. 그럼 무릎 나온 거 어때? 멋있어? 무릎 나온 거 봐. 보여? 무릎 펴. 무릎 펴라고. 펴라고? 무릎 펴. 잠깐만 어떻게 덮이지? 아니 왜? 아니 무릎 같은데. 아니 왜 운동해? 무릎 펴. 무릎이 휘었나? 아니 무릎이 원래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무릎이 휘었나? 아, 왜 오다리야? 야 무슨 이렇게 오냐 소윤? 나 이런 거 처음 봤다. 야 비린내 난다. It's four in the afternoon.